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물고기 친구들을 찍어볼 예정인데요. 언박싱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물고기들은 어떻게 오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,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많은 물고기 양은 온 건 아니고요. 몇 종류가 와서 지금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자. 잠시만요. 일단은 자, 가재. 오렌지 클라키가 입고됐어요. 자, 오렌지 클라키가 이렇게 입고돼서 이렇게 왔고요. 산소도 빵빵, 물도 적당히 많이 넣어서 아이들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왔냐 하면, 짜잔, 잘 보이시나요? 코리도라스, 팬더코리가 도착했어요. 얼굴과 꼬리 부분에 보시면 팬더처럼 검정색 점이 있어서 팬더코리인데요. 지금 비닐땜을 잘 안 보이시죠? 역시 에어 빵빵하게 해서 팬더코리도 잘 도착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오렌지 클라키가 두 마리 왔어요. 이렇게 오렌지 클라키가 한 마리 더 왔고요. 그 다음에 베타 친구가 왔습니다. 짠! 하프문 베타 친구가 왔고요. 제가 앙컷을 주문했는데 수컷이 온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한번 보고요. 그 다음에 우와 멋집니다. 화이트 클라키 가재가 왔고요. 아주 건강하게 자랐네요. 화이트니까 확실히 잘 보이시죠? 화이트 클라키 친구가 왔고요. 자, 마지막 친구입니다. 물고기는 오늘 소량만 왔는데요. 블루 가재, 플로리다 블루 가재가 도착을 했습니다. 가재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네요. 자, 이 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물고기 쪽의 생물은 이게 다예요. 생각보다 많이 없죠. 허허허. 잠시만요. 자, 물고기 친구들은요, 파충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, 처음에 도착하면 일단은 아이들 사육장을 먼저 꾸며놓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을 넣듯이 물고기도 먼저 물을 먼저 잘 잡아놓고요. 그 다음에 기존의 물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. 일단은 어디 갔지? 보이시나요? 잘 안 보이시나요? 잠시만요. 네, 화이트 클라키 요 친구 지금 일단은 물 맞대응을 위해서 들어와 있고요.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 맞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. 물을 잡아놓고 기존의 물과 지금의 물의 쇼크가 없게, 물 쇼크를 받지 않게 물 맞대응을 할 거예요. 자, 오렌지 클라키도 무사히 입수. 자, 그 다음에 원래 오렌지 클라키가 두 마리여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각각 물 맞대응을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 오렌지 클라키, 블루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. 이 친구들 어항은 작은 어항이에요. 이 작은 어항에 넣을 거라 각각 이 물과 기존의 물을 1대1로 혼합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막 붓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 물을 지금 요 물에다가 1대1 넣어줄 거예요. 그 다음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개체만 꺼내서 본인의 집으로 한 마리씩 넣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잠시만요. 자, 어항에 지금 원래 물갈이용 물 호스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. 없으면 이 사이펀을 이용해서 물량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물 쇼크가 오지 않도록 넣어줄 겁니다. 자, 보시면 이거보단 조금 더 떨어져야 되겠죠?
가재가 놀라지 않도록 물을 1:1 채울 겁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확 부어버리면 아이가 갑자기 물이 바뀌면서 물 쇼크가 와요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주면서 물을 흘려 보내줄 거예요. 가재들이 합사를 하면 서로 싸우면서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요.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 이제 넣어줄 거고요. 다리가 부러졌거나 집게가 부러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. 얘네들은 탈피를 통해서 모두 재생이 되는 친구들이니까요. 그래도 혹시나 싸우면 마음 아프니까 개별 사육을 할 겁니다. 자, 물을 받는 영상을 먼저 좀 제가 좀 빨리 받고 나서 영상을 이어갈게요. 자, 물맛 대응을 충분히 지금 했고요. 이 친구들이 이제 각각 어항에 들어갈 건데요.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물까지 다 같이 어항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건 안 됩니다. 기존에 이 물은요, 버리실 거예요. 그리고 뜰 채로 개체만 꺼내서 입수할 겁니다. 이렇게 개체만 직접 꺼내고요. 우와, 화이트 정말 예쁘네요. 크기도 6cm 찍게 빼고요.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한 6cm 정도 되는 개체인 것 같아요. 작지는 않아요. 자, 이 개체를 이렇게 개체만 떠서 이렇게 어항에 입수를 합니다. 놓아줘. 어우, 놓질 않네요. 따줘. 놓질 않아서. 자, 들어갔습니다. 우와, 정말 예쁘죠? 이렇게 개체만 꺼내서 직접 어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우와, 이 친구는 오렌지인데요. 거의, 이게 똑같은 물이라. 자. 이 친구도 이걸 놓지 않네요. 어쩌다 보니 오늘 열대어 입수가 아니라 가재 입수에 가깝네요. 가재 친구가 너무 많아서. 놓아주세요. 이렇게 입수를 하고요. 자, 얘가 오렌지 클라키. 제가 빨간 가지인 것 같아요. 얘가 오렌지 클라키. 색깔이 확연히 좀 달라요. 자, 이 친구는 이쪽에. 아, 다르죠? 다른 색깔이 확실히 보이시죠? 이 색과 이 색의 차이네요. 네, 빨간 가재와 오렌지 클라키네요. 너도 나와줘. 이 친구들 뜰채를 너무 좋아하네요. 뜰채를 한번 잡으면 잘 놓질 않네요. 따줘. 자, 마지막으로 입수할 친구는 블루가지인데요. 자, 블루가지도 가재만 떠서 영상의 앞에 영상에는 물맛대응한 영상이 없었는데 같이 물맛대응을 했습니다. 이 친구는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. 얘들아, 뜰채를 좀 놔야지. 뜰채를 놓지 않아요. 일단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재는 지금 현재 입수가 끝났고요. 자, 이번에는 팬더코리. 이 팬더코리들도 물 맛대응을 위해서 지금 통에 담아놨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네, 이렇게 팬더처럼 검정색 점박이가 있어요. 그래서 팬더코리라고 하고요.
자, 이 친구들도 조금 전처럼 똑같이 들어갈 수조에 물을 섞어줄 거예요. 천천히. 그 다음에 옆에 하프문 베타. 이 하프문 베타도 물을 천천히 섞어줄 겁니다. 물을 천천히 섞어서 입수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물을 적응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면 펜더코리드를 꺼내겠습니다. 우와, 한 번에 10마리를 다 잡았네요. 이 친구들 이렇게 뜰채로 꺼내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항에다가 슝슝 넣어주면 물쇼크 없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코리 친구들도 만나고요. 이렇게 코리들이 있는 어항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네, 잘 다니죠? 네,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물쇼크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답니다. 오늘 스마일러에 이렇게 물고기 몇 종은 안되지만 물고기 언박싱 영상을 올려보았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